지난 20년 동안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이라는 4개의 거인 기업은 역사상 그 어떤 조직, 기관, 국가보다 더 많은 기쁨과 연결성과 번영과 발견을 고취해왔다. 요컨대 이들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행동과 글은 수천 개의 미디어와 혁신 집단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해보기 바란다. 몇 가지 상상을 해보자. 어떤 소매 유통업체가 매출에 당연히 따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직원들을 홀대하며 일자리를 수십만 개나 파괴하면서도 기업의 혁신의 모범으로 칭송받는다면, 어떤 컴퓨터 회사가 국내에서 일어나는 테러 행위 정보를 연방수사관에게 알리지도 않는데 한 무리의 열성적인 팬들이 이 회사를 마치 종교대하듯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면, 어떤 소셜미디어 회사가 당신 자녀의 사진 수천 장을 분석하고 당신의 휴대전화를 도청장치처럼 활용하며 그 모든 정보를 포천선정 500대 기업에 팔아먹는다면, 어떤 광고 플랫폼 회사가 미디어 분야에서 돈벌이가 가장 좋은 부분의 90%를 차지하면서도 공격적인 소송과 로비 활동으로 반독점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간다면,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오지만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왠지 쉬쉬하는 분위기다. 우리는 이들 기업이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의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 이들을 불러들인다. 우리가 이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그 비밀스러운 정보가 이들에게는 돈벌이 수단이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온갖 미디어는 이들 기업의 경영진을 영웅으로 치켜세운다. 얼마든지 믿어도 좋고 심지어 본보기로 삼아야 할 천재라고 칭송하는 것이다. 스콧 갤러웨이 저 플랫폼 제국의 미래 중.